하지만 색이 너무 강하게 표현돼서 어두워졌다면 다시 밝게 표현하는 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어려운 작업이 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계속 어둠을 채워나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진행 방식이 초보자에게는 더 쉬운 진행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꽃과 화병의 표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어둠 표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둠의 흐름들을 잡아가면서 기본적인 덩어리와 구조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꽃의 기본 색감은 흰색이기 때문에 어둠을 표현해 주실 때도 너무 색감을 강하게 잡지 않는 게 좋겠죠. 가볍게 색을 잡아주시면서 꽃잎의 그림자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 밝은 물체에 어둠을 잡는 거기 때문에 사비 연필은 힘 조절이 조금만 잘 안 돼도 색감이 너무 어둡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힘 조절에 주의하시면서 기본적인 꽃잎의 어둠의 표현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꽃잎 안에서도 더 진한 어둠과 상대적으로 색감이 밝게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기본 색감의 차이를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어둠의 흐름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표현한 형태에 정확하게 맞는 색감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색을 진행할 때 그 형태를 정확히 지키지 않고 색감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잡았던 스케치에 정확히 맞춰서 색감의 표현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잎과 꽃잎이 겹치는 부분에 기본적인 형태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서 더 어두운 부분의 꽃잎을 정확히 형태에 맞춰서 색감을 밀도 있게 채워주셔야 돼요. 고유 색감을 정확히 관찰을 하셔서 너무 어둡게 표현되어도 안 되고요. 보이는 것보다 너무 연하게 표현이 돼도 안 되겠죠. 고유 색감을 찾는 것 자체가 소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고유 색감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나가는 것이 소묘의 표현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면적인 스케치를 점차 입체의 구조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꽃잎의 가장 끝부분을 보면 밝음이 아주 좁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좁은 면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의 밝음을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꽃잎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작은 부분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안쪽에 색감이 조금 어둡게 표현되어 있죠. 밝은 색의 꽃잎에 비해서 확실히 어둡고 강한 색감으로 정확히 색감의 톤 차이를 구분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 안쪽에서 더 어둡게 잡히는 색감의 표현들을 만들어 주면서 어둠 안에서의 형태적인 구조의 표현들을 하나씩 찾아주세요. 아직 가볍게 기본색을 한번 잡아주는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묘사의 표현을 많이 그려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 색감의 표현들을 통해서 대상의 구조를 일단 전달시켜주는데 그 의미를 두시면 돼요. 자, 꽃잎의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았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잎사귀의 표현을 강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꽃잎보다는 색감이 훨씬 진하죠. 기본 고유의 색감 자체를 진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꽃잎의 어둠보다 더 강한 색감으로 기본 색을 강조시켜 주시면서 잎맥에서 표현되는 형태의 위치들을 조금씩 표현을 올려주세요. 자, 우측으로는 살짝 덩어리 진 형태의 표현도 만들어줘야겠죠. 하나하나의 작은 덩어리 표현들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도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서 기본 덩어리의 표현을 먼저 전달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계 부분에 어둠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서 꽃잎과 뒤쪽 어둠의 덩어리가 확실히 구분되어서 떨어질 수 있도록 톤 차이를 정확히 표현을 해주세요. 어둠은 확실히 어둡고 강하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보자분들께서 어려워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둠을 강하게 잡는 표현이에요. 그림이 망칠까봐 어둠을 과감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필 소묘에서 웬만하면 망친다는 표현이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너무 힘을 과하게 줘서 종이가 정말 눌릴 정도로 강한 힘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면 색감이 조금 어두워져도 충분히 지우개를 활용해서 톤 조절을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그림의 표현이 약하게 진행되는 분들은 어둠의 색감을 조금만 더 과감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소묘가 훨씬 빨리 실력이 늘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좌측으로 길게 쭉 뻗어나오는 잎사귀의 표현도 색감을 강조를 해볼게요. 자, 거의 가장 어두운 색감이 전달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안쪽에서부터 색감을 과감하게 잡아서 바깥쪽으로 색감을 부드럽게 풀어 나갈 거예요. 자, 연필의 선 표현은 최대한 촘촘하게 선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밀도의 표현에 신경 써주시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잡아주세요. 일단 형태를 어느 정도 전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어둠의 표현들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강한 어둠의 표현을 잡아놓은 뒤에 전체적인 덩어리의 표현을 크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전체 덩어리를 먼저 잡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이 형태를 다시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미리 스케치해뒀던 형태에 맞춰서 강한 어둠의 표현들을 올려준 뒤에 전체의 덩어리 표현을 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아래쪽 꺾임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죠? 아래쪽에 그림자, 어둠의 흐름들을 확실히 잡아서 대상이 가진 형태의 구조와 덩어리를 정확히 전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화병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색감을 한번 잡았어요. 이렇게 어둠의 표현을 정확히 잡아주면 형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정확히 전달이 되죠. 하지만 형태 위주의 어둠 표현을 잡았기 때문에 덩어리의 느낌은 아직 잡히지 않았죠. 자, 이제 빛 방향에 맞춰서 전체적인 어둠의 큰 덩어리 표현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좌측의 어둠 흐름을 전체적으로 긴 직선을 활용해서 한번 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우측으로 돌아 나오면서 밝아지는 톤의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처음에 잡았던 어둠의 색감보다는 조금 약한 톤으로 색감의 흐름을 잡아줘야겠죠? 자, 화병의 기본 덩어리와 어둠의 흐름을 한번 잡아줬고요. 아래쪽에 비치는 그림자 표현도 색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놓여진 부분이 좀 반사체의 바닥인 것 같아요. 화병이 그대로 바닥에 비치는 표현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가볍게 어둠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맞닿는 그림자의 시작 부분은 색감이 훨씬 강하게 잡혀 있죠?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면서 어둠의 흐름을 정확히 전달시켜 주세요. 자, 연필은 지속적으로 뾰족한 연필로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위쪽에 꽃잎의 표현부터 어둠의 색감과 형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강하게 잡히는 어둠의 색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주세요. 항상 어둠의 포인트가 먼저 정확히 강조가 된 뒤에 중간톤과 밝음의 표현이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어둠의 표현이 강하게 잡히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중간색과 어둠의 표현을 강하게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림의 완성도를 정확하게 높여주고 싶다면 항상 어둠의 표현을 확실히 잡아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꽃잎의 밝음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요. 어둠과 그림자의 표현을 중점적으로 색감을 보다 밀도 있게 채워주세요. 밝음의 표현은 최대한 끝까지 밝게 유지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형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입체감의 느낌을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 그리는 소묘의 입체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둠이 강하게 잡히지 않는 것과 그 반대로 밝음이 밝게 유지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림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둡게, 밝음은 밝게 유지시켜주는 그 기본적인 과정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밝은 색의 꽃잎은 외곽 끝부분을 살짝 색감을 잡아주셔야 형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밝은 꽃잎이라고 해서 밝음을 너무 다 밝게만 놔두면 형태가 보이지 않아서 마무리의 느낌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곽 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색감은 살짝 강조해 주시면서 형태의 전달을 정확히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위쪽에 꽃잎의 표현의 어둠을 강조시켜 준 거에 맞춰서 아래쪽 잎사귀와 화병의 어둠도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의 밝음이 받쳐주는 만큼 아래쪽의 어둠을 보다 뚜렷하게 잡아줘서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줄 수 있어요. 선의 느낌은 지속적으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색감의 밀도를 확실히 받쳐줘야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물체의 끝부분, 경계 부분들의 색감을 확실히 채워주시고요. 자, 처음에 남겨뒀던 가운데 줄기의 밝음이 너무 밝죠. 진행을 해주시면서 색감의 분위기를 항상 정확히 관찰을 통해서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될 수 있으면 처음에 밝음의 부분들은 정확히 남겨주시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처음에 남겨뒀던 밝음이 너무 밝게 튀는 건 아닌지 정확히 관찰을 통해서 색감이 너무 밝다면 지금처럼 색을 이렇게 살짝 잡아서 충분히 색감의 톤 조절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색이 너무 강하게 표현돼서 어두워졌다면 다시 밝게 표현하는 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어려운 작업이 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계속 어둠을 채워 나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진행 방식이 초보자에게는 더 쉬운 진행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쪽 화병의 질감 느낌을 추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단단한 금속의 질감이기 때문에 선의 느낌도 질감의 느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선을 사용해야겠죠. 조금 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밀도 있고 깔끔한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색감의 톤 대비를 정확히 정리를 시켜야 광택의 질감 느낌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 어둠의 톤 차이를 정확히 정리를 시켜주시는데 전체적인 색감의 흐름은 우측이 밝고 좌측을 어둡게 표현을 해서 크게 돌아가는 덩어리의 표현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면적 안쪽에서 작은 색감의 톤 변화를 하나씩 표현을 해서 울퉁불퉁한 굴곡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아래쪽 그림자의 색감, 어둠의 흐름을 확실히 강조를 시키면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의 가장 어두운 포인트를 확실히 정리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강한 어둠의 표현이 확실히 자리 잡아줘야 그림이 가진 전체적인 무게감과 입체 표현의 마무리가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도 색감의 빛 느낌과 어둠의 톤 차이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 사물보다는 톤 대비라든지 표현의 정도를 약하게 잡아주시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비치는 그림자의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꽃과 화병의 표현을 간단히 진행시켜 봤습니다. 진행시키는 과정과 순서를 정확하게 참고를 하셔서 정확한 스케치 이후에 색감의 표현을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